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오늘 이 안보실정 독서 전달실을 마련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원유철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 또 비대위원장을 거치신 원유철 위원장님께서 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정말 이렇게 나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실무적으로 백승주 간사님 안 계시면 아마 이 책이 쉽게 출간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주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물론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안보실정 백서를 보고 정말 잘 이 부제를 잘 맞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을 지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실정으로 안보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안보가 안 보이는 정책 기조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안보는 실정이라고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잘 지적하신 안보가 안 보입니다. 안보 실정에서 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한마디로 겨울 들녘에 외투 하나 안 입고 서 있는 그러한 아주 외투 하나 안 입고 칼바람 맞고 있는 그런 아주 처량한 신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식도 없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 북미회담은 다섯 곳의 핵 폐기를 요구했었습니다. 영변 그리고 트리튬 제조시설 그리고 또 고농축 원심 분리기의 폐기 이런 다섯 곳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도 모르는 척했느냐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다섯 곳이라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바로 저희는 모든 그 문제의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양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는 평양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합니다. 또 통일부 장관은 관광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쏘건 말건 거짓 대화로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북한의 외교부의 국장급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 발언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저희가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괴감과 자존심마저 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안보 실정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삼척항에 입항한 입항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선것 입항 선박 입항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들은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태세를 보고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반응을 보고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후속 대응을 보고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반응을 보고 갔습니다. 정말 이 참 자괴감 드는 사건입니다. 그저께 일함대를 저희 자유한국당 조사단과 제가 함께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것을 은폐하고자 국방부에 사기 운운하면서 저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많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것은 레이더를 전혀 탐지 못했다. 화보가 높아서 탐지 못했다 했는데 50분간 탐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끝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불행을 몰고 오는 여신의 기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습관성 거짓말, 문재인 정권의 습관성 거짓말은
결국 우리의 안보 파탄을 가져오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북한 선박 관련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국정조사 반드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진짜 평화, 진짜 안보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